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아나운서 오명신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가고 어느새 개강을 한 지도 3주가 훌쩍 넘었는데요. 2학기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 또 잘 지켜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꾸만 틀리게 쓰이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통째로가 맞을까요? 아니면 통째로가 맞을까요? 또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를 빼박았다라는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을까요? 학우들의 의견 먼저 들어봤습니다. 통째로가 맞을까요? 통채로가 맞을까요? 통채로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통채로야 저는. 통째로가 맞지 않나요? 통채로 아니야? 통채로가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통채로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빼박았다라는 문장에서 어색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주로 듣기로는 빼다 박았다라는 걸 많이 들어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빼박았다? 이거 빼다 박았다 아닌가요? 네. 전 없는 것 같은데. 네, 하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통째로가 맞는 표현인 것 같다라고 하셨고, 빼박았다라는 표현도 어색한 부분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헷갈리는 우리말 바로잡기 함께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통째로와 통째로 중 옳은 표현은 통째로입니다. 전미사 째는 명사 뒤에부터 그대로 전부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반면 채는 의존명사로서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표현은 통째로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껍질 채가 아닌 껍질 째가 맞는 말이겠죠? 두 번째로 빼박다라는 표현은 올바른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 규정 3장 4절 25항에 의하면 정확한 우리말 표현은 뺏소다로 성격이나 모습이 꼭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꼭 뺏쐈다라고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쓰이는지 함께 보실까요? 여경아, 너 요즘 자취하느라 과일 잘 못 먹지? 그래서 내가 사과 갖고 왔어. 짠! 우와. 먹어, 먹어. 야, 깎아먹지. 너 원래 사과 통째로 베어 먹어? 응. 사과는 원래 통째로 베어 먹어야 제맛이거든. 너 근데 뭐라 그랬어? 통째로? 응, 통째로. 왜? 통째로가 아니라 통째로야, 통째로. 아, 그렇구나. 와, 진짜 아빠 완전 빼박았다. 대박, 진짜. 그러네, 진짜 똑같이 생겼다.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있지? 아들이 아빠를 뺐었네. 뺐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몰랐구나? 빼박았다는 말은 틀린 말이래. 뺐었다가 꼭 닮았다는 뜻이래. 정말? 처음 들었어. 되게 낯설 낯빼쏘다라고 하니까.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자꾸 쓰니까 입에 붙더라고. 그럼 지금부터 오늘 알아본 우리말을 정리해볼까요? 째는 명사 뒤에부터 그대로 전부의 뜻을 나타냅니다. 반면 채는 의존명사로서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빼박다와 뺏소다 중 옳은 표준어는 뺏소다입니다. 뺏소다는 성격이나 모습이 꼭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